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앞서가는 증권방송. 예, 좋은 정보 증권TV에 오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마감 잘 하셨습니까? 예, 굉장히 강한 흐름이 좀 나왔죠? 예,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의도 주시광, MTNW TV, 그 출연해서 이제 강한 창이 온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세타에서 예, 수익 내기 좋은 창이 온다. 이렇게 함께 하시자. 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뭐운 좋게도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은 좋은 정보 증권 TV이고요. 보통 장이 끝나고 뭐 때문에 올랐고 뭐 때문에 내렸느니 그런 것을 복기하고 분석하는 방송이 아니고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전개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해야 될 섹터 또는 종목에 대해서 먼저 앞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멀리 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이 돼야 또 우리 저기 저를 믿고 따르시는 VIP 회원님들 또 제가 리딩해 드리느라 종목 연구하느라 보통 제가 이틀 동안에 최근엔 또 VIP가 너무 폭증하셔가지고 과분하게 이틀 동안 총 수면 시간이 한 7시간 안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유튜브 애청자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무료로 좋아하시니까 신경 쓰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냥 이따가 또 시황 설명도 드릴 테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MTNW 라이브하고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좀 다소 유튜브 애청자들은 거슬린다거나 그런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야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름 무료가 됐던 유료가 됐던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어여삐 봐주시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익률은 가감이 없는 우리 VIP 가족님들께 회원님들께 제가 추천해서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VIP 분들이 급증하고 계신데 예.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방송은 저희 방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서 제 선착순 세 분을 위한 방송입니다. 세 분만을 위한 방송이에요. 지금 운영자가 입장도 못해요. 아주 전화 불났습니다. 불났어. 폭주를 해서. VIP 가입이 MTN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도 막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문의가 너무 많이 온다고 운영자께서 마지막 힘드셔도 해주시죠. 세 분만 모시고 끝내세요. 힘드시니까.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일단 그 유튜브 보시면 무시하세요. 그 공짜 좋아하고 그냥 늘 무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장 끝난 다음에 뭐 때문에 오르고 기관 2천억 매수가 뭘 의미하는지 예, 그런 거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제가 우리 저를 믿고 따르시는 VIP 회원님께서 아까 제가 문자도 보내드렸지만 딱 100분입니다. 101분이 됐어요. 지금 조금 전인데 그대로 수강 중에 100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제가 이제 할인 마지막 날인데 저거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이미 많이 내신 우리 VIP 회원님들 벌써 1년 3개월에서 예 1년 연장하신 분들이 21분입니다. 왜 하셨겠죠? 수익 나서 공돈으로. 아, 월회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로 한번 상담해 보세요. 제가 이거 뭐 월회비 얘기하는 것이 좀 능사스러워서 저는 이것만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공개해요. 아까 제가 100분 돌파하고 문자 보냈죠?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진 전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이벤트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선착순 세 분만 모시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질문하셨으니까 저와 친해지는 방법. 왜냐면 막 저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VIP 회원 하는 가입 방법이 있는데 여기 전화번호 아시죠? 여기? 지금은 02-2077-6200, 1600, 5908. 참고로, 예, 참고로 말이에요. 언제가 저기 뭐죠? 저는 이제 오늘로서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한 달에 99만 원 됩니다. 한 달에 99만 원. 참고하셔서 미숙이님 서두르세요. 빨리 서두르세요.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 관심 두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저하고 이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좋은정보증권TV에서 무료 카톡 리딩방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황 전략도 제가 올리는 거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그래서 좋은정보증권TV 검색해서 저거 친구 되시면 되고 어찌됐든 가장 수익을 많이 내려면 자본주의에서는 인풋대 아웃풋이에요. 저도 공짜 좋아하지만 제가 좀 아직도 어리지만 나이 먹고 공짜가 저한테 걱정 마세요, 미숙이님. 아이고 이따 우리 부협회는 계좌 좀 봐봐. 오늘 난리 났어 우리 반. 응? 돈 챙기느라 난리 났다고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공짜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 또뭐 이렇게 거슬린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럼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럼 참고만 하시고 그냥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제가 좋은정보증권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톡에서 좋은정보증권TV 들어서 그냥 그 카톡 입장하시면 또 자동적으로 저 친구가 돼요. 제가 또 간헐적으로 뭐 좋은 뭐 정보도 드리고 그러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에서는 인풋대 아웃풋 논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회비가 대략 40 몇만 원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가격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곰탕 한 그릇 정도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좋은 정보 선장한테 좋은 종목을 받고, 응? 좋은 종목을 받고, 또 계좌 빵빵해지는데 그게 아까우시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참 외롭게 되지만 공짜 좋아하시면 공짜도 놓으시면 돼요. 예? 유튜브 난 유튜브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그런데 어떤 분이 뭐 제가 자본주의는 인풋대 아웃풋의 논리라니까 그거 가지고 또 트집 잡는 분들 계시더라고. 오호 물론 그런 분들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참 예민해져 그런 부분에 아셨죠?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예,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선착순 세 분만으로 방송 끝냅니다. 아셨죠? 나 운영자한테 대견하세요. 운영자가 있잖아요. 전화가 불통 나고 쓰러질라고 그래요. 어제도 제가 이제 여의도 주식방 갔거든요. 거기서 지금 책임자까지, 본부장님까지 계시는데 쓰러질라고 합니다. 대략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세 분을 위한 방송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시황으로 넘어가서 드릴게요. 아침에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께 뭘 해드리죠? 시황 전략. 와우, 우리 쿤님 3주차에 누적 수익률 86% 축하드립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저는요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제가 20년 넘게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다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미숙이님께서 그래도 저에 대한 신뢰를 하신다니까 감사하는데요. 우리 VIP 가족님 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다 신뢰합니다. 다 모일 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 상위 5% 최고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다 그렇게 모이고 있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큰님.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 여의도 주식왕 방송에서 저희들 완전 팬이 돼가지고 6개월 가입하셨나 연장하셨나 1년 연장하셨나 예예 예,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일단 시안절부터 간략히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송하는 동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리면 감사하겠고요. 와, 유튜브도 지금 한 제가 시간제 얼마 안 돼. 1,600명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볼 시간도 없습니다. 진짜. 아시겠죠? 저 언제 보셔 주소를 아시겠죠? 진짜 볼 시간도 없어요, 그거. 왜냐면은 낮에 하루 종일 VFM들에서 관리해야죠. 또 방송해야죠. 그래서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앞으로 또 제가 그때그때 소중한 정보도 올려 드릴 테니까. 자, 보자. 오늘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매수 주체별 투자에서 뚜렷한 양상 나타내. 거의 이게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진짜 9월까지 공매도 적이죠? 9월까지가 맞나, 여러분? 야, 이 공매도 진짜 해야 돼. 공매도가 신의 한 수였어. 그러면서 이것들이 소위 말해서 말이지 그 인위적으로 주가를 눌리면서 하방으로 하면서 수익 챙기는 것들을 안 했잖아. 좋아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큰 수급에서 효과가 있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시세 중심은 뭐라고 그랬지? 물론 거래수 0.98% 올랐어. 하이닉스는 실제 좋은데도 또안 좋더라고. 역시 좋은 정보 선장이 그렇게 말씀드렸던 시세 중심 바로 코스닥이야. 저는 거래소는 보지도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저는 선택과 집중을 좋아해요. 그냥 쫙 깔아놓고 이것도 자꾸 그럼 도대체 쿠아바디스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저는 여러분 여의도 주식학 나와서 차트 올려놨던 코스피 올린 적한 번도 없습니다. 맞죠? 다 코스닥만 가지고 선택과 집중. 왜? 거기에는 4차 산업혁명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보시자고요. 오늘 기관들이 기타 법인 매도를 제외하면 상당 부분 다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어요. 괜찮죠? 아이고, 우리 관리자님 오셨네. 관리자님,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요즘 뭐 녹초가 되시죠, 녹초가. 우리 그 관리자님, 관리자님, 예. 관리자님, 오늘 세분만 받고 방송 끝내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시고 막 저도 힘들고 지금부터 세분만 선착순 모시고 오늘 할인 마지막에 그것만 끝내세요. 예.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시고.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코스닥 차트예요. 이제 어제도 제가 방송에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강한 장이에요. 페일러가 나타나면서 보통 이게 내려오면서 가거든. 쌍바닥 치고 여섯 개 돌려서 세워. 이거 견우와 직녀가 만나려다가 또쫙 그냥 돌아서 버리네. 이거 얼마나 강한 장인지 아시겠죠? 이런 장은 쉽게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역헤드앤숄더에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양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보이시나요? 이 차트가. 앞서가셔야 됩니다. 유튜브 예청자도 분들, 맨날 현금 준비, 현금 중에 2차 폭락 많이 준비하고 계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부터 배팅이 크게 들어갔냐? 바로 이때였어요. 견디거나 또 이때 배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때 매수하시면 3월 19일 이후에 매수하시면 베스트. 여기서 또 음성 나왔다면 굿. 이때부터는 뭐할게 별로 없어. 상승 기회가 또 줄기 때문에 지수만 봐서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폭락 나온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럭키하게. 전 럭키하는 표현도 써요. 아니면 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럭키하게 현금 준비했다면 진짜 잘한 겁니다. 난 근데 그 럭키라고 표현을 써요. 왜? 코로나19가 나올 줄 몰랐어. 나는 2021년까지 성장주 논리로서 대세 상승 이해도 봤던 사람이야. 떼국 넘돌에서
코로나 이거 나 예상 못했어. 그래서 난 그런 것들을 그 자기가 신이 아니면 럭키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 말씀 틀립니까? 그러면 럭키한 게 맞았다고 보자. 그러면 럭키한 게 맞았으면 이때 배팅이 들어가야지. 2차 폭락 나올까? 아니야. 저는 코로나19가 나올 것을 예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때부터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아니면 돈 있으면 잡아갑시다. 서버프라임 때 포스코 제가 예를 들면서 그때 배팅 없이 크게 먹었다. 내 말 듣고. 그런 걸 자꾸 반면교사로 삼자 그러시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VIP의 패밀리한테 그렇게 역설했던 겁니다. 누가 맞았죠? 그러면 이때 매도하고 어디서 사? 이렇게 급락 나올 때 매도하고 어디서 사? 우리 조목들 다 물린 조목 1도 없음. 다 올랐음. 다 수익 났음. 가지고 계셨으면. 뭐 수익 난건 부지 기수고. 아셨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튜브 방송을 같이 하니까 참고로 유튜브 애청자분들 저도 가만히 유튜브 방송 시야에서 어떻게 하나 벤치마킹 해봅니다. 봅니다. 맨날 연기금 매수가 뭘 의미하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 외국인이 좀 매수했다고 이제 여기서 맨날 폭락 나면서 이때 매수 올랐으니까 매수해야 된다 했었고 이거에서 크게 보는 더블 계좌는 다 놓치고 말이야. 여기서 매수하고 맨날 그런데 10만 명, 5만 명 바글바글 95% 분들이 몰려 다닙니다. 절대 그들의 폄하할 생각 1도 없습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쿤님이 웃으시는 거제 이유를 알죠. 무료니까. 무료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한 심보라서 남이 잘 다니는 거 싫어하고 공짜라면 양잿물도 더 많은 것을 좋아한답니다. 무료니까 그냥 돈안 들으니까 그러면서 바글바글 뭐 톡방이 4개는 5개는 했었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면 저도 굉장히 편합니다. 차트 보면서 삼성전자 외국인이 얼마 매수 들었네요. 기관이 얼마 매수 들었네요. 여러분 투자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시나요? 제 말씀 맞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시면 지금 자랑질은 절대 아니야. 앞으로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나와. 최근에 들어서는 이때가 이제 크게 한번 쓰나미 왔을 때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였냐면은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유가. 제가 장 시작 전 유가 대폭락의 의미가 뭐고 이것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뭔고 다 설명드렸어. 내가 다시 리바이벌 안 해. 그냥 막연하게 삽시다 뭐뭐 하는 게 아니야. 논리를 가지고 다 설명드렸다고. 왜?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기 때문에. 저한테 반겨 싶어 반겨하세요. 내가 밤새 토론할 수 있고 끝장낼 수 있어. 뜬구름 잡는 전문가가 아니야. 나름대로 논리를 무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에 도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도 제가 어떤 말씀을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개미학교 30분 차트가 딱 나와. VIP 가족연도 특권이 바로 이거야. 바로 이날이었어. 5만 원 개미학교 나타났네요. 다 납니다. 하락구에서 장대 음선, 장대 양보 추세 전환을 의미합니다. 내가 여기서 두 말하면 잠시 어차피 지금 외줄타기에서 참 불안했는데 내가 방송 나와서도 그 엔카드 얘기했지만 외줄타기에서 불안하거든. 파일 박아놓았다. 이게 김정은 얘기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구조물을 만들었다. 이게 좋은 거다. 됐죠? 그래서 어제는 또 뭐가 나왔죠? 봐, 어제 또 이제 어제 또 미국 시장이 또 급락 나왔죠? 한3% 정도? 유가가 6월말 또 급락 나왔죠? 아, 유가 6월말 내린 것은 그 전날 5월달 5월물이 예? 어떤 청산한 과정에서 그렇게 한번 죽여 놓았으니까 키 맞추기다. 절대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응? 그러면서 도란프가 말이지 미국이 그 가만 놔둘 리가 없다. 괜찮다. 현물은 그래도 견조하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 모닝 브리핑에도 이런 것들 다 해서 트럼프가 또 기회 들고 나왔죠?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일단은 뭘 들고 나왔어. 도란프가. 야, 까불면 이라 그냥 쓸어버려.
이러면서 립서비스 효과까지 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미리 꿰뚫어 봐야 돼. 맨날 내린 거 가지고 왜 내렸느니, 그게 의미가 뭐니. 많이들 연구하십시오. 넘어갑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닥도 1.36% 올라오고 그랬어. 그러면 봐야 이제 어떤 전략이 나오냐. 이미 추세전환 확실히 일어났어. V자 커버를 주봉, 일봉 다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주봉을 보셔야 돼. 주봉을 보게 되면 여기서 오실렛 100일 육박에 좋은 정보가 예측했던 대로 이미 양봉 다섯 개가 나오고 있다고. 그쵸?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정도는 눌러줄 수가 있어. 근데 아직 발사는 안 나왔는데 눌러줄 수가 있어. 그럼 월봉을 보셔도 이제 4월달이 이제 내일이면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는 이제 거래 3일, 거래 일수로 봐서 3일이 남았는데 조금 눌러줘야 돼. 눌러주면서 상승 장악해 놓으면 유수염을 달거 아니에요. 유수염을 좀 달아 놓게 되면은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 5월달 룸이 생기는 거야. 침이 빵빵이 배추우면, 빵빵이 배추우는 게 뭐냐면 장대 양상 같은 나면, 물론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예? 채워놓으면 다음에 먹을 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 VIP 우리 방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폭락대에 비해서 맨날 현금에 치고 이때 조금 외국인이 새로니까 매수다 그런 사람도 틀리게 우리는 어떻게 오늘 흐트러지게 배 터지게 먹고 이제 포토 홀짝 아이고 늘 봄나무님 감사합니다 한가족 되신 거 응? 이제 두분 남으셨네 홀짝 현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포트도 완전 홀쭉해졌어. 다 오늘 수익 났어. 이제 전략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이 끝나느냐? 아니야. 나는 현금 들고 또 이때는 질러버렸지만 예. 그래서 손은 언제 키운대요? 맨날 그래. 거기에 뭐 바글바글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죠? 아, 그래서 이 바닥에서 95%가 돈을 잃는 거예요. 전문가 선택도 능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곰탕 한 그릇 값이 아까워서 자본주의 인풋 때 아웃풋 논리하니까 아이고 에이, 그지 같은 깽깽이더라. 꼭 짜서 좋아하면서 맨날 이렇게 살아 빌어먹고 우리 저 여기 오신 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만 듣고 참 어이됐다. 네 이렇게. 이제 시세는 계속 난다. 근데 순환 상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장 전체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제가 팁을 드린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또 기분도 좋고 수익 진짜 퍼펙트한 수익 대박 나고 있으니까 제 몸이 지금 으스러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그 저기 책방인가 톡방인가 거기에 VIP에 수익 인정하면 꼭 그게 몰핀 주사 같아. 그거 보면 야 내가 힘들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 VIP는 수익 냈다는 게 이보다 좋을 수가 있나? 정말입니다. 또 수익 나니까 저희 VIP 패밀리 분들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선장님 그러고 건강 챙기세요. 오늘 또 봐야 돼. 그만 책방이 다 건강 챙기셔서 무리하지 마세요. 선장한테 곰탕 한 그릇 값 주는 게 싫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이됐던. 아이고, 좀 약간 삼초포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지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는데 지금은 크게 먹을 건 없다. 오늘 하이닉스가 될 그걸 의미해. 어느 정도는. 두 번째. 이제 뭐냐. 시장에 상관없이 좋은 정보방에서는 막강 무기가 있단 말이요. 그게 뭘까? 그 이름하여 황미끼입니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월 1,000만 원씩 번다.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앞으로 빼버리려고 그래. 왜냐면, 그뭐좀 그래서 난 상징적인 의미로 이미 버는 분도 계시고, 투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앞으로 뺄 겁니다. 유튜브에서. 황미끼로 성공 투자하자 막 그런 식으로 바뀔까 하는데 어떤가? 살게 낫지.
그래서 그러면 뭐가 있냐? 황미끼가 있다. 우리 가족들 깜빡깜빡 하는 게뭔줄 알아요? 야, 선장 종업 빨고 기똥체계이지? 기업 펀더멘탈 앞으로 성장성 분명히 알지? 잘 알지? 거기다가 저점 팍팍 찍어주는 뭐가 있어? 바로 황미끼라고. 황미끼란. 귀가 따갑게 들으셔야 돼, 이건. 졸로 보려면 졸로 봐. 왜? 그분들은 콩으로 매줄 썼나 모르고 맨날 색안경 보여야 되니까. 그럼, 그래야지. 그럼. 제가 500만 원 정도 2억을 만든 주식 투자 30년 노하우. 제 영혼이 담겨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무슨 무슨 뭐 인공지능 시스템 뭐 급등주 검색기가 아닙니다.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손쉽게 포착합니다. 특징이 뭐냐? 당일에서 3일 내에 5원 20% 상승 확률이 80% 이상이다. 급등도 추격이 아닌 철저히 저점 포착하기 때문에 잃지를 않는다. 빠르면 당일, 늦어도 3일 내에 쇼부를 볼수 있다. 이런 게 얼만데 빨리빨리 당길 수익 챙겨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복리 마법으로 불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께 최고라는 거예요. 굿즈로만 떠들지 말고 팩트를 달라고? Of course.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황미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다 여러분 선택이시겠지만, 주인공이 되시라.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먼 산, 불 구경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종목을, 좋은 종목 선장 황미끼가 찍어줬는데 말이요, 여기서 사면, 예? 리스크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렇다 보죠. 주인공이 되시라는 걸늘 강조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아웃사이드에서 보는 거하고 주인공이 돼서 하시는 거하고는 여러분 그 계좌에서 나오는 결과 그 과실은 있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나.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황미끼에 푹 빠져 가셔가지고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보겠습니다. 황미끼를 잡은 거 최근 거 여기 다뭐다 나와 있으니까 뜨끈뜨끈한 것만 몇 개만 나 보여드릴게.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그냥 졸면서 보거나 눈 개슴츠레이 하게 보거나 그건 여러분 선택이고 여러분들 스탠스입니다. 주식시장 우리가 뭐 때문에 왔는디? 아, 돈 벌려면 촌철 살인의 눈을 가지고 헬렐레 하지 말고 봐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맨날 언의 유희 장 끝난 다음에 뭐 때문에 올랐는지 복귀하는 그런 데 쫓아가고 쫓아다니시고 좋은 정보 황미끼로 수익 내실 분은 철저히 검증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진칼 황미끼 잡은 몇 점? 삼엄두 다음에 전략 9에 나옵니다. 상한가 두 방에 3일 동안 더블 났습니다. 어제 잡아서 대략 8% 정도 먹었습니다. 한 6, 7% 먹었나? 됐죠? 두 번째,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잡았다 하자. 이 자리에서 잡았다면 주인공 되셔서 리스크가 있을까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황미끼 이렇게 잡아요. 두 번째, 티온바이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들고 나왔죠?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미꾸리 커버하고 오늘까지 여기 나오면 오늘 11,700원까지 우리 목표가 드렸는데 이틀 동안 9%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9% 10%가 찍은가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기서 이종목을 매수할 때 리스크가 클까요? 이미 쌍바닥 만들고 종목 제가 다 설명드렸죠?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해서 500만 원만 배팅했으면 이틀 동안 5, 9, 45, 그래 수수료 뜨고 45만 원 딱 좋은 정보 한 달, 지금 현재 46만 원이니까 한 달 곰탕 점심 사주는 값이네. 암, 아끼셔야 됩니다. 그 46만 원이 얼마나 피 같은 돈입니까? 아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요. 넘어갑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려요. 또 하나 볼까요? 하나하나. 아, 여기 이걸 중심으로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 저점 맞죠? 저점 틀린가요? 흥구소견님 여기 계셨네. 유가 상승할 것이다 이제. 그 논리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게 바로 이 자리. 이 자리. 7,300원에 매수해서 오늘 아침에 어떻게 아침 시가에 따닥 팔리게 매수가 널널이 매도가 좋았고 8,170원에 팔렸어. 수익률 그대로예요. 나오죠? 어딨냐? 몰라? 여기 있네. 4일 동안 8,170원에 팔려서 한 11% 이상 12% 가까이 수익이 났어. 아이고! 야, 너 4일 동안 무슨 12% 갖고 장난질하냐? 죄송합니다. 그 이상 수익을 원하고 맨날 상한가 상따하면서 수익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나는 저 기준으로서 이렇게 저점에 잡아서 논리를 가지고 이런 수익은 저는 대아티아이 대북주 비텍 그런 거 30%보다는 훨씬 소중합니다. 이건 저희 기준입니다. 다음. 여러분들 다 이제 왜냐하면 다 판단 기가 막히게 팔았죠 오늘. 아이고 어제 미국 시장 그 유가 올랐으니까 아침에 그냥 우리 매도하세요. 제가 가족 들대로 매도하세요. 나왔던 겁니다. 경방. 경방 자리에 왔습니다. 경방은 여러분들 제가 이때 우리 황미끼에서 포착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황미끼에서 포착해가지고 한번 수익 한번 냈었고 그 다음에 어제 양음양에서 제가 여의도 주식왕 들고 나갔죠? 리스크 거의 없죠? 그 논리 설명드렸죠? 주문 보면 오늘 높게 출발한 게 진짜 속상한데 저는 이번 주 양선 나올 거야. 이것도 12,000원까지는 기본바로 간다고 봐. 그러면 이렇게 오를 때 따라잡지 않고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고 음선 나고 거량 바닥을 만들고 이때 들어갑니다. 단 오늘 우리 방은 매수를 못했어. 왜? 1,500원 매수가 충족을 못했거든. 근데 이때 우리는 이때 한번 치고 나왔던 게 어디, 여기 나왔잖아요. 오전장에서 10% 깔끔하게 먹었어. 오전장에서. 맞죠? 이제 황미끼 이제 자리 대략 답이 나오죠? 대략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링네트. 링네트가 우리가 조금 사서 이제 좀 고생했던 종목이기도 해. 근데 고생보다는 나 이거 주봉 보고. 주봉 보면 이번 주 양선 나올 거예요. 응? 도지. 그래서 오늘 뭐 조금 위에 파신 분도 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 내고 왔어. 아니면 본전을 팔았다가 높게 샀다 하더라도 다 수익 냈어. 이것도 봐. 이때 샀던 거거든. 이때. 그러니까 뭐 물릴 이유가 없지. 응?
그래서 어떤 우리 가족들은 아이고 링리트 감사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한 1, 2% 좀 수익 난것 같은데 능사스러워서 이게 안 썼어. 응? 우리 방에서 1, 2% 수익 나고 그러니까 남들은 3년 먹고 나이스 브라보 3점이야 3% 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능사스러워서 그걸 못 올리겠더라고. 안 썼어. 그런데 웃기는 게 하나 있다. 링네트를 가지고 말이요. 응? 웃기는 게 뭔지 알아? 그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저기 그 좋은 정보 증권 TV 톡방도 무료 톡방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한 녀석은 내가 볼때 나이도 어린 녀석 같아. 여기서 조금 내렸다. 그때 지수도 내릴 때였거든. 장중. 예? 그때 김정은이 뭐 어떤 사망선 나와서 이것도 내렸거든. 4% 5% 내니까 떡 나간다고 개 나발을 불더라. 그리고 내가 화요일 날 방송 있잖아요. 그랬기 내가 참 그런 사람들 진짜 불쌍도 해. 꼭 바바리맨인가 그기도 하고 방송 나왔는데 보니까 갔다 왔지 보니까 방송 끝나버리니까 이거 뭐 완전 내그 여의도 증권 TV 내 톡방이 이 말이야 불나더라고. 불났더라 보니까 그두 놈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거기서 아주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강퇴시켜버렸습니다. 그놈 팔았을 겁니다. 안 팔아야지. 내가 간다면 가는데 그 주봉도 못 벗고 그 오금자리면서 그지거리 하는 녀석들 말이야. 아이고 죄송. 우리 큰님 아시죠? 진짜 맞죠? 나는 있는 그대로 이게. 나는 그렇게 하급 들어오나 상대를 안 해. 대한민국 오프라인 포켓에 물만 흐려. 최고 방이. 나 그래서 우리 이 최고 지음자는 방이 그런 그이 미끄러기 같은 거 나는 그런 것도 감히 난 버려버려. 왔다 껍적껍적대고 왔다 갔다 그런 것들 나는 인간 취급도 안 해. 오늘 결국 상황 근처까지 갔어요. 그리고 엊그제 또 잡은 게 뭐냐면 알쏘포트라. 그냥 그렇게 빌어먹고 살아야지 뭐. VIP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 제가 우리 VIP는 이게 지금 황미께 잡은 거거든. 이때 이것 가지고 우리 라비님 알서포트 대박입니다. 우리 70억님 고맙습니다. 이것도 제가 왜냐면 똑같은 거거든. 야 알서포트하고 링리터 똑같은 건데 말이지 원 저기 원격 그 뭐죠 재택근무 똑같은데. 예, 마지막 기회죠. 아이고, 이제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다. 똑같은데 말이지. 이게 더 대장인데, 우리가 링네트에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하실 분 하시오. 이렇게 끝내버렸거든. 급등 나왔어. 이런 자리가 여러분께 고통을 주는 자리야? 아니잖아요. 아셨죠? 이제 황밀께 뭔가. 아이, 라비님은 저 6년 동안 같이 하시면서 저점 매수의 달인이야. 그래서 저거 하면서 빌딩 사고, 벤츠 사고 그러셨잖아? 남편이 선물해주고 그 껍적거리가 안 되는 것들은 그 그냥 이 어디서 그냥 그 공짜 좋아하다가 조금만 내리면 그 안절부절하고 그러지.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나와. 제가 간다면 다 가는 거. 매도 팩트 좀 봐. 이게 내가 방송 들고 나온 것도 최근에 뜨끈뜨끈한 게 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다 내용 설명드렸지. 황미께 잡은 맥점이 여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됐을 때 기가 막힌 자리 아닌가요? 그쵸? 한번 여러분들 이거 보고 뭔가 느낌이 와야 된다. 앞으로 성공 투자 하시려면 이거 보고도 흐리멍텅 하면은 앞으로 출시 안 하시는 게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불과 오늘 73,200원까지 여기서부터 36.57% 급등 나왔어. 매드 팩트가 그렇지. 이보다 더 어마무시한 종목이 있었다?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예? 일각에 있는 저기 전문가 아닌가요? 내가 하나 해드릴게. RTO 좀 보자. 한번. 뭐 셀리브리 먹은 거 요즘 안 해도 엄청 먹었고 270% 먹었고. 허허? RTO젠? 어깨 또 잡았어 우리. 그래서 오늘 99,000원 목표가 드렸는데 우리 원칙대로 98,600원 왔기 때문에 0.7% 들면 딱꼭 수익 실현했어. 이것도 찍어? 이거 다 나와. 그리고 이 종목은 어?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했느냐? 이거 어딨어? 매도 팩트 오늘 또 공략 또 했지? 그리고 아까 말씀 알테오젠 4일 동안에 8% 먹었어. 그럼 이것은 시총이 1조 3천억인데 직장 다니시던 투자액이 많던 적던 에브리바디 누구나 다 숨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진가를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아이고. 좋은 정보 선장님, 저는 투자액이 적으니까 말이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해야 됩니다. 암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박 나십니다.
그러면요, 그러셔야 됩니다.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천주 2,000요 사가지고 어깨 후까시 들것 같으면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백주 사서 즈음잔에게 매매하세요. 결국 그런 분들이 수익을 냅니다. 세상 사려는 것도 다급 있는 거고 격이 있는 겁니다. 주식 매매도 그러하옵니다. 어떤 게 정답인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30년 동안 주식해보니까 결국 그런 분들 계좌 수익을 냅니다. 껍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수익을 못 냅니다. 힘든 만큼.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 매드팩트 다 말씀드렸죠? ITM 반도체. ITM 반도체. 완전 상장 첫날부터 트리플 가까운 수익. 이게 몇 점에서 트리플 가까운 수익이지. 1억에서 3억 됐던 종목 저점 또 잡아서 줄기차게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 논리를 가지고 간다면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린시바휴. 사상 최고가.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LNC바이오 HFI 5G에서 숨은 진출 그 논리를 다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수익을 그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무리하게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이 방송 끝나고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꼭 성공 투자하세요. 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리면 저거 친구 되는 방법 다시 아셨죠? 예,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오늘 이것을 제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6시까지 운영님 전화를 받으실 텐데 이로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내일부터는 한 달에 99만으로 아마 그 홈페이지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자꾸 좀만 더 해주세요. 문의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서 예, 제가 오늘까지만 선착순 세 분에 한해서 46만 원, 그다음에 세 달에는 얼마가 모르겠다. 115만 얼마가다. 그럼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 오늘 받겠습니다. 아셨죠? 힘들 내시고 황미끼만 믿으면 여러분들 계좌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선택과 판단이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튜브 애청자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수익 같이 하실란 분들은 여러분들 VIP 가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오늘 톡방에서 이걸 한번 내가 저기를 계좌를 한번 잠깐 보여드려야 되겠다. 계좌를. 이게 지금 톡방에서 올려주신 계좌들이거든요. 가입하셨다, 가입, 수익을 가입하셨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몰라. 이거 300만 원. 300만 원 손이? 그냥 따복따복. 300만 원 손이. 수익 나시고. 또, 잠깐만요. 이거 뭐, 저 100만 원. 그냥 뭐, 140만 원씩이네. 그리고 뭐또 우리 엊그제 가입하신 분들 그 좋아가지고 막 이봐 이게 지금 마이너스인데 우리 원삼촌님 여기 와서 봐요 첫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수익입니다 오늘 오시자 마시자 회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 피사령님 같은 경우는 뭐 170만 원 또 실현 손해 하셨네 대략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오붓하게 우리 VIP 패밀리분들 모시고 이제 또 한번 이렇게 탁 숨어서 돈좀 세보려고요. 그래요? 300이 넘어요? 70억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 예, 티켓 3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내일 가서 어제 가격으로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물러갑니다. 예,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